천일염은 정제소금과 달리 가공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 몸에 좋은 무기질 등의 성분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천일염의 9가지 효능에 대해 즉시 알아보자. 1. 근육통 완화. 천일염에는 근육 기능에 필수 영양소인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 성분은 긴장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어 운동 후 근육통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2. 심혈관 보호. 따뜻한 물에 반 티스푼의 천일염을 녹여 섭취하면 다량의 필수 무기질로 인하여 뇌종중, 심장마비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고혈압 및 고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3. 노화 방지. 천일염의 알칼리, 항산화 효과로 인하여 세포의 조기 노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주름과 같은 피부 노화 예방 효과도 볼 수 있다. 4. 우울증 완화. 천일염은 감정에 영향을 주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수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코르티솔 생성을 방지해 우울증 증상을 완화해준다. 5. 소화 촉진. 천일염의 영화물 함량은 단백질과 탄수화물 소화 과정을 돕는 천연 산생성에 도움을 주며 건강한 박테리아 수치를 높여주고 소화효소 생성에 도움을 주므로 소화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다. 6. 집중력 강화. 천일염에 함유되어 있는 무기질이 체내로 흡수될 경우 뇌세포의 정보처리 과정을 향상시켜주며 이로 인하여 기억력 및 집중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7. 알칼리화. 몸이 산성화될 경우 신체는 여러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상태가 된다. 천일염을 섭취할 경우 이런 산성화된 몸의 알칼리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산성 물질과 독소 배출을 촉진한다. 8. 숙면 유도. 천일염을 섭취할 경우 멜라토닌 생성이 촉진되기 때문에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 개선에 큰 도움을 준다. 불면증이 심한 경우 취침 전 따뜻한 물에 소량의 천일염을 섞어 마셔보자. 신체와 마음의 이완 효과가 있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주며 점막 청소에도 도움을 줘 코골이 예방 효과도 볼 수 있다. 9. 면역력 강화. 천일염에 함유된 미네랄 등의 풍부한 영양소는 면역계 항체 생산량을 늘려줘 독감 및 기타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해준다.